오늘 장이 시작되고 나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지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가장 먼저 SMCNC 살펴볼게요. 저희 지금 손절 처리된 종목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보고요. 자, 4월 12일에 저희가 미래생명자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으로 6%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9일에 신규 진입했던 현대건설기계 살펴보시죠. 38,000원에 현재 편입이 됐고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 0.92%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뭐 관련 섹터 내에서는 좀 오른 종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진성 TEC라든지 뭐 두산밥캣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추천한 날로부터 주가가 꽤 상승을 했는데 현대건설기계는 조금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가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곡물이라든지 뭐 사료, 비료 이런 쪽 아니면은 대부분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나 이런 대외적인 변수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당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이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주가가 이제 조금은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일단은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분히 조금 끌고 가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을 해서는 우리가 진입 자체가 사실 그렇게 고가 기준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볼 만하다. 목표가 44,000원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바로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공략할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카메라 모듈 쪽을 좀 속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인수위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벤트가 이제 전거래일에 나왔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자율주행 쪽입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뭐 두 대 정도가 자동차에 탑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자율주행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10대 이상에서 뭐 20대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DCU 관련된 부분에서도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얼마나 정밀하게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뭐 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함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새 정부의 인수위에서 뭐 25년, 27년까지 뭐 완전 자율주행으로 좀 목표치를 세운 부분들이 일단은 정책적인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부분이 조건부 자율주행인데 관련된 부분들을 올해부터 조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건부 자율주행 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뭐 일반 고속도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뭐 운전자가 아예 개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전방 산업에 대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형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전환기도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뭐 갤럭시 시리즈 신제품들 또 기대가 되고 있고 판매량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번에 또다시 전환기가 오면서 추가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방위적으로 일단은 본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카메라 모듈 쪽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본업, 그러니까 이 카메라, 이 스마트폰 관련을 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정책적으로 자율주행 쪽도 점점 산업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수요에 대한 증가 전망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네, MCNEX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쪽에서 대표 종목인데, 뭐 물론 이제 LG노텍이나 다른 네.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위치에너지가 조금 낮은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MCNEX 같은 경우는 앞서 현대차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벤더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본격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기대감을 확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CNEX의 매출 비중 중에서 약 15.8%가 전방에서 나오고 있고, 이러한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뭐 20%에서 30%까지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실적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MCNEX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선떨림 보정에 대한 이런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뭐 갤럭시 시리즈 A 시리즈에 또 추가적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관련된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밴더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카메라 쪽에도 스마트폰에 대한 카메라 대수대도 지금 3대에서 앞으로 4대, 5대까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게다가 카메라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모델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수익성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국내에 뭐 파트로이나 저화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뭐 애플카 관련된 이벤트에서 같이 좀 MCNEX랑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자체는 좀 굉장히 좀 풍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저점 형성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따라가실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4,000원 라인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승했었던 라인들,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전방적인 사업에 대한 분위기는 앞으로 2030년까지 완전한 뭐 전기차에 따른 이제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8,500원 라인인데, 이전 직전 저점을 깨고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3~4% 정도가 더 빠진다라고 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산업적인 그런 성장 기대감, 그리고 본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력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MCNEX였고요. 지금 고가와 저가를 조금 더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54,000원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